저희는 오늘 7년 전부터 이어져온 거짓을 진실로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확히는 30여 년 전 성찬그룹 심용 회장님의 자식이 병원에서 뒤바뀌면서부터가 되겠네요. 제가 바로 뒤바뀐 아이, 성찬그룹 심용 회장님의 친자입니다. 그건 제가 보증하죠. 여기 유전자 검사 확인서도 있어요. 원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내 피가 다 뽑히도록 검사해 드릴게요. 모네 씨는 여기 왜 있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고요? 지금부터 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년 전 명주여고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람은 바로 저 한모네입니다. 출산을 군대면 아니라고? 당시 전 20살의 나이로 심준석의 아이를 가졌지만 스타가 되기 위해 출산 사실을 감춰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학교 뒤쪽에 고문에서 만나. 절대 아무한테도 들키면 안 돼. 빨리 가, 얼른. 아이 아빠는 테이, 심준석입니다. 그런 제게 아무 힘 없는 전학생 다미가 눈에 들어왔고. 방담이라고 했지. 우리 친구할까? 나라? 네가 왜? 전 다미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위소는 성형을 통해 매튜 리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매튜 리는 이 위소가 아닙니다. 매튜 리가 이 위소가 아니라뇨?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그동안 보고 믿은 것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그럼 매튜 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심준석. K입니다. 뭐하나 지금? K입니까? 여러분, 모두 사실입니다. 매튜리가 이인솔로 국민 영웅이 될 수 있게 조력한 것 또한 우리입니다. 그가 건네는 달콤한 부와 명예를 탐닉하며 저는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모두를 속여왔습니다. 인간 식경 양아치였던 제가 서울시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심준석, K의 후광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봐주십시오. 저희 얼굴을 똑똑히 봐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방울이 사건의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며 연쇄살인마 K를 국민영웅으로 만든 진짜 가해자들입니다. 오늘부로 전 연예계를 영원히 은퇴하고 제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떤 형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경찰에 자수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진술하면 매튜 회장도 빠져나오기 힘들 텐데요. 우선 거짓을 깨부수려면 진짜 정보를 전달할 기자분들이 계셔야 합니다. 매튜가 이위소가 아니라는 걸 납득시켜야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연쇄살인마 K가 이위소의 기술을 훔쳤다는 것을요. 그럼 자살한 K는요? 사람 대체 누굽니까? 매튜의 조력자였던 제 친동생 한청수입니다. 또한 저는 가정폭력범 황찬성과도 이혼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것도 사실이란 겁니까? 네, 사실입니다. 당신들의 말이 진실이라는 걸 어떻게 믿지? 당신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면 우릴 여길 가둬놓고 억지 기사를 쓰게 만들 속셈이면 어쩔 건데? 당신들이 말한 매튜와 뭐가 다른지 증명할 수 있어? 강요할 생각 없습니다. 기사를 쓸지 말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따를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저널리즘을, 신념을, 긍지를, 사명을 믿을 뿐입니다. 뭐야? 왜 업로드가 안 돼? 핸드폰도 먹통인데요? 어? 모든 통신망이 차단됐어. 뭐야? 아니, 왜 아무것도 안 들리네? 디도스 공격이야. 이 건물 말고도 인근 지역도 전파 방해가 발생했어. 케이지야. K가 우리 계획을 눈친 거야. 우리 위치까지도. 디도스 공격 완료했습니다. 잘했어, 루카. 아무리 날 뛰어봐라. 니들은 죽었다 깨려도 날 못 이겨. 이게 가능하다고? 루카가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 우리가 동맹을 맺은 기념으로 너한테 선물 하나를 줄 생각이야. 네가 제일 간절하게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거? 아, 민도역 쳐내는 거. 빙고. 내일 아침에 세계의 스캔들 기사가 뜰 거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자들. 10명의 피셜. 난 아직 당신 사랑해요. 원혜 씨가 나에게만 돌아와 준다면 모든 걸 용서하고 이번 일 잘 무마시킬 수 있어요. 버러지 새끼. 제가 가진 부동산 전부 내놓을게요. 나머지도 금매로 팔아주세요. 산 지 1년도 안 돼서 세금이 꽤 나올 텐데요. 갖고 있으면 금방 돈 될 텐데 왜? 상관없어요. 급해서 그래요. 사겠다는 사람 있으면 바로 연락주세요. 세입 메인 기사를 성창그룹과 민도역을 공격하는 데 하래. 네, 알겠습니다. 모네 씨,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참지 못하는 이슈가 뭔지 알아요? 바로 불륜이에요. 모네 씨가 버티면 버틸수록 민도역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항복해요. 모든 걸 다 잃기 전에. 아무렇지도 않아. 이참에 은퇴하고 쉬지 뭐. 짐은 다 쌌어? 응. 여긴 너무 위험해. 떠나는 게 맞아. 청수 일하러 태국 간 거잖아. 재미 붙여서 몇 년은 안 돌아올 거야. 걱정 말고 경수랑 가. 집도 안전한 데 사놨고 돈도 통장에 넣어놨어. 경수랑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이거 왜 이래. 나 엄마 딸 한모네야.
내가 네 학금 물어주고도 충분해. 걱정 말고 그냥 가. 이런 거 상관없는데 민도혁이 걱정이야. 그 사람이 목숨 걸고 치른 희생이 나 때문에 묻혔어. 아무도 그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아. 나 양심 없는 거 아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걱정돼서 미치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민도혁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자자자 이번에는 아저씨 차례예요. 어 12번? 21번 21번. 아, 21번 그래 21번. 덜덜덜덜덜덜덜덜. 자자 성공. 우후! 다음은 누구? 에리카? 나 아, 누구지? 자 이제 이번에 에리카 안 어 얘들아 그러면 우리 이거 말고. TV 볼까? 요즘 민도혁 씨와 배우 한문혜 씨의 불륜 소식이 화제입니다. 그 사람의 첫 만남부터 현재까지의 타임라인을 투데이스 연애 토픽으로 짚어봤습니다. 두 사람은 티키타카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자연인이었던 민도혁 씨. 얘들아! 아줌마 얼굴 어때? 반짝반짝 광이 나지? 아이고 너 미우셔! 우리 술래잡기 할까? 아니면 저기 도둑과 경찰놀이. 요즘 누가 그런 놀이래요. 저 잠깐 밖에 나가서 놀면 안 돼요? 야, 나가긴 어딜 나가. 조용히 안 해. 말도 못하냐? 며칠째 유치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이젠 말도 하면 안 돼? 너무해. 야! 너 일 안 와? 안녕하세요, 심회장님. 저 부탁이 있어서요. 하루만 애들 데리고 안전한 데서 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자기야, 왜 그래? 이렇게 좋은 날에. 몰라. 자꾸 눈물이 나네. 금라이라 고명지도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행복한데. 그러게. 애들 웃음소리야말로 최고의 ASMR이지. 만화 듣기 좋아?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어린 시절이 행복했던 사람은 평생을 그 추억으로 살고 어린 시절이 불행했던 사람은 평생을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산대. 그래서 내 어린 시절은 어땠나 생각해보니까
기억할 만한 게 없는 거야. 우리가 어린 시절 행복했었다면 우린 지금쯤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 의지만 있다면. 사진! 우리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어요. 캠핑하면 사진이지. 네, 찍습니다. 팔짱 주세요. 예, 예, 할 말 있어? 성창그룹 민도혁 회장과 불륜 스캔들에 휘말렸던 한문혜 씨가 황찬성 대표와 전격 재결합을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한문혜 씨의 불륜 스캔들이 오해에서 한문혜가 전해주래. 민도혁에게 오늘의 내 결정이 널 흔들지 않았으면 해. 어제 캠핑은 내가 심 회장님께 부탁한 거야. 마지막으로 모두와 시간 갖고 싶었거든. 웃는 얼굴 보여줘서 고마워, 민도혁. 어제를 기억하며 잘 견딜게. 이제 한문의 인생의 마지막 연기를 시작하려고 해. 거짓 웃음에 거짓 행복이 날 기다리겠지만 가파른 길을 올라간다고 생각할 거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고된 오르막이 끝나는 날이 오겠지. 고생했어요, 문혜 씨. 문혜 씨가 돌아오니까 집안이 다시 환해졌네요. 약속 지키는 거죠? 민도혁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는 거. 당연하죠. 문혜 씨 위약금 소송도 다 취소될 거예요. 위약금은 얼마를 물든 상관없어요. 이미 집도 부동산도 다 내놨고요. 당신이 지켜야 할 약속은 두 번 다시 불륜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보다 내가 원해요. 내가 문혜 씨한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민도혁과 절대 엮이지 않는 거. 제발 그것만 지켜주세요. 약속할게요. 다시는 그 사람 찾는 일 없을 거예요. 나 당신 죽이려고 돌아왔어. 당신부터 죽이고 K도 내 방식대로 없앨 거야.
민도혁도 한나도 이젠 내가 지켜.